서울 학교 자랑,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리포터 김규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학교에 나온 이유는요. 아니 글쎄, 이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 만나 뵙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사 고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스페셜한 시간을 네.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광복절 특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그리면서 광복절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거든요. 벌써부터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서 애국심이 막 올라옵니다. 특별한 시간 같이 한번 만끽해볼까요? 같이 가보시죠! 학교에 이런 공간이,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설레문실이라는 공간이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네. 공부도 하고 보시다시피 놀기도 하는 그런 휴게 공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있네요. 예. 와,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안창호 선생님을 한번 광복절 기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 갖고 계신 이 그림 사진들이 다 안창호 선생님? 네. 오, 아, 지금 요거 이제 그리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셔가지고 존경? 그런 존경받는? 네. 혹시 그러면은 안창호 선생님의 호도 알고 있나요? 네, 도산 안창호. 이야, 확실히 알고, 박수.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약간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려본 적은 되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어때요 지금 본인한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리니까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뜻깊은 시간? 네. 아, 좋습니다. 야, 우리 친구도 그림을 진짜 잘 그리네요. 어? 친구도 그렇고. 안창호 선생님은 역시나 그리고 있구나. 네. 야, 확실히 좀 약간 또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그냥 앉은 그 상반신 사진만 있는데 여기 지금 태극기가 없는데 지금 태극기를 또 그리고 있네. 네, 약간 허전해가지고. 오, 지금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안창호라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리니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수업 시간에 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얼어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아는 게 있으려나? 교육은 민족의 근본이다. 어? 어떻게? 야, 이거 박수 한번 더 나가야겠다. 와, 박수. 박수. 야, 아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약간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아, 선생님이 그 어록을 알려주셨던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교육에 대한 거잖아요. 저희가 배우는 것도 학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던 건데. 와, 대단하다. 일단 선물은 내일 급식 때 저기 밥 한 공기 더 드세요. 아, 네. 네. 그렇겠고요. 그림 어쨌든 멋지게 잘 마무리해주고 예, 앞으로도 이런 시간에 내가 봤을 때는 후배들도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또 후배가 들어온다면 이런 거 좀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쨌든 그림 잘 완성해주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알겠습니까?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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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뒤쪽도 파이팅! 파이팅! 좋았어.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우리 학교의 메인 장소인 실습실을 가는데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그릴 시간이 왔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저 진짜 못 그려요, 그림. 아니, 근데 저희 실습실에 가면 누구든지 웹툰 작가처럼 그릴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잘못 그리면 완전, 큰일 부담이 확 되긴 하는데. 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나 근데 진짜 못 그리는데? 큰일 났네. 와.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진짜 잘 그린다. 지금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미 광복을 잃어서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과 그 모습의 그림자를 한반도로 표현한 걸 그렸어요. 이렇게 이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려보고 있잖아요. 좀 소감이 어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그냥 이제 위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도 알게 되고 꽤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지금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작품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웹툰 느낌인데요? 이것도 네. 지금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오. 작품을 한번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산 안창호 분이 이제 초상화를 처음에는 그리려고 했다가 네. 저희 학교 치지반은 이제 조금 더 카툰스럽게 연출을 해서 업적이나 그런 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려고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브. 이게 작품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개인적으로 되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이거 뭐 그림을 펜? 볼펜 좀 줘봐요. 아니요? 뭐 볼펜으로 그려요? 뭘로 그려요? 아, 이런 볼에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아, 거기 있었구나. 펜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그냥 아 타블릿 전용 펜이에요? 네. 어떻게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크린에서 대시면 오! 그려집니다. 완전 신기해. 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막 보니까 막 그 약 잠깐만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저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예, 좀 희화할 것 같아. 일단은 잠깐만. 우와. 어?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 뭔가 다른 친구들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긴 했는데 유독 가장 디테일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작가님, 네, 이 작품의 제목이 뭔가요? 간단하게 축하 정도로 기념 그렇게 짓고 싶어요. 아, 축하 혹은 기념. 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안창호 선생님 어쨌든 기념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약간의 기념 전시회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안창호가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렸어요. 파이팅입니다. 아주 훌륭한 웹툰 작가가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내일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안창호 선생님을 그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8.15 광복절,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